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안혜경 언니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사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라는 주제인데요. 언니가 지금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언니가 바로 눈치채실 건데요. 제가 이제 하나원에 나오자마자 담당 형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럼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정말 맛있는 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배불러. 근데 갑자기 밥 먹고 나니까 치우더니 무슨 막 과일을 잘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과일 먹었어. 그때 또 커피를 주더니 뭐 쿠키를 막 여러 가지 모양을 또 내놔요. 그래서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먹었어요. 그때 또 음료수 뭐 마시겠냐고 하면서 또 음료수를 내놔요. 그러더니 또 과일이 또 대등장해요. 그러면 이거 식사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나는 처음에는 진짜 애만 키우다가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식당 간 게 아니라 대학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강사일이 뛰어들었다고. 근데 네. 그 전에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어린이집 보내잖아.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 그 시간에 엄마들이 다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 애들 오는 4시까지는 자유시간이잖아. 그래서 어느 날 엄마들이 그러는 거야. 딱 애들 다 내려놓고 우리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갖고 내만 빠지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예 해서 갔다 가는데 커피 한 잔에다가 쿠키 이게 뭐 케이크인가? 저가 케이크 넣고 그냥 마셨다. 근데 나는 이게 비싸잖아 사실. 비싸죠. 돈만 생각하잖아. 그래갖고 저 비싼 거 아까워. 아까워. 저거 그냥 저거 외운 온 가족이 한 끼 식사가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난 그때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해돼요. 딱 끝났는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어느 엄마 그런다.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다는 거야.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자. 아니 금방 케이크 먹었는데 뭘 또 밥을 또 먹냐고. 그래갖고 야, 나 이 엄마들이 진짜 자기 안 번다고 그렇게 돈 막 쓰면 돼? 신랑들이 버는 돈을. 밥을 먹고 나니까 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걸걸한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된다고.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 빙수 가게 간다. 맞아, 여기 빙수 정말 많이 먹어요. 나는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또 빙수 먹었잖아. 이제 좀 있으면 애들 올 텐데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다가 애들 찾으러 가잔다. 그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커피 가게 또 가더라.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니까 궁금증이 풀렸던 게 뭐냐면 하나원에 들어갔잖아요. 하나원에 들어갔는데 우린 뭐 국정원에서부터 놀라긴 하지. 국정원에서 팥대기 주면서 먹을 만큼 풍하잖아. 북한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서 막 이런 거지. 근데 갑자기 이나씨 하면서 판대기를 주면서 먹고 싶은 만큼 담으세요. 이거 뭐지? 거의 때리지. 완전 이건 정말 이게 적응이 안 되죠. 뭐 다만 먹었어. 근데 나오는데 뭐 사과, 복숭아 이렇게 막 과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먹을 만큼 가져가면서 바나나 우유 아니면 무슨 사과 주스 꼭 주스 하나 뭐 과일 하나 들고 가래요. 북한에서 나는 솔직히 아무리 내가 잘 살았어도 그렇게 제철 과일은 못 먹어요. 국정원에서 그 바나나도 다 바나도 샛노란 거. 그렇게 바나나 색깔 이쁜 거 처음 봐. 나는 원래 바나나 색감한 줄 알았어. 그치? 드라마 장사하면서. 드라마 장사하면서 눈이 좀 빨리 깼어. 제대군은 지금 깨도 내가 좀 빨리 깼지. 네가 볼 때도 많이 깼어. 주변에 있는 제대군인 주변은. 제대군인인데 탈북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언니 뭐 차렸는지 아니? 과일 장사. 그래가지고 그 해령시장에서 과일 타게 앉았다 우리 언니가. 과일 탁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들이 제일 돈 많은 장사꾼들이에요. 돈 많은 애들이 하는 거다만 그것도 수입과일. 늘 언니가 바나나를 팔아도 그 바나나 사가는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상에다 놨다 다시 또 가져온다 먹지 못해 비싸가지고. 여기서 샀으니까 그거 다시 사주세요. 그럼 500원 낮춰서 또 우연히 샀다가 다시 또 팔아. 바나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 이야, 그래서 속겠다, 속겠어. 바나나 또 겨울은 바나나가 또 오게 되면 시카맣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자기다 싸가지고 정말 애기 보따리 담그듯이 아삭하게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새카만 거 먹는데 이야 대한민국의 국정원 오니까 샛노랗고 그리고 야 쿡인 또 왜 이렇게 쿠니? 쿡 있잖아요. 꼽대기도 뭐 힘 벗기는데 꼽대기 힘이 있어. 그리고 끝까지 쫙 밝혀져. 북한 거는 벗기다가 끊어져요 중간에.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런 거 먹었구나. 어떤 애들은 꼽대기라도 좀 달래. 바나나 먹어보지 못한 애들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진짜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꼽대기 먹으면서 맛있대.
근데 그렇게 시커멓게 된 껍데기 쓰지 않거든. 들더라거든. 아, 맛있대요. 어. 그러면서 그 껍데기 달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밥 한 끼 먹기도 이렇게 정말 전쟁이에요. 매 끼니가.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제가 도시락 뚜껑 열면 애들이 막 우와락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깡냉이 밥, 노란 밥에 이 중가운데 무슨 일본 그 깃발처럼 있잖아요. 가운데만 된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시락통 자체가 이렇게 수댕으로 돼갖고 어. 있어 이렇게 러라같이 이렇게 툭 돌려서 잡은 거 이런 도시락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 맞아. 근데 그거를 밥 따로 반찬 따로 사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열면 어 이거 좀 나눠 먹자고 막 계란 반찬, 감자 반찬, 막 두부 반찬 막 들어가 있으니까 두부도 언니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기름에다 이렇게 맞아. 하는 거. 그런 반찬, 고급 반찬이었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맨날 이 도시락만 싸가지고 가면 대학교도 맨날 동원 나가니까 막 그 제사미 들고 소대장을 부르더니 막 야 너 일하지 마 대신에 그 반찬 좀 나누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특이한 음식 하나 나오면 그 냄새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영양실조도 그래서 온다잖아요. 생각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러 가잖아요. 이만한 밥덩어리가 통째로 빠져있고 막 이거 빵이 이렇게 툭툭 들어가 있는데 이거 따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빵이 막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야, 추석 때 보게 되면 나도 그래. 어떨 때는 야 날다가 죄 만나겠다. 왜냐면 추석이 난 맏며느리니까 제사를 꼭 지내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차례 설날에 차례째 지나면 일주일 있다 바로 또 시어머님 기일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연달아 이게 추석 때 그래. 추석 지나면 바로 시할아버지가 기일이고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야.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그러면 그 음식이 그냥이잖아. 또 그리고 안 먹어. 내가 금방 대한민국에 왔을 때만 해도 몰라. 그때는 우리 시댁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음식 해놓게 되면 그래도 대부분 좀 없어비 해먹도록 했거든. 아니 지금은 진짜 조그만데도 닭도 삼게 되면 다리만 먹고 몸때기 전체는 안 먹어. 그리고 언니 뭔 줄 알아요? 저는 처음에 식당에 딱 데려가가지고 저희 담당회사님이 또 그런 거 잘 사줬어요. 밥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밥이 요만하게 공기에다 요만큼 주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이거 한 세 개는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북한은 밥그릇이 이만하잖아. 막 이만큼 곡상 담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옛날 지금 우리 사국이나 나오는 밥그릇이 그렇지. 동 밥그릇 같은 데다 이만큼 줘. 밥 이만큼 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먹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맨 풀떼기만 올려놓은 거예요. 보리밥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이라고 보리밥 먹이러 왔나? 북한은 보리밥이 보리고개 때 먹는 밥이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보리밥이 비싸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신경 쓴다 데려갔는데 나는 그때 오해했어. 아 우리 형사님이 나 북한에 있을 때 그냥 풀만 먹다 왔다고 해가지고 나는 고기도 못 먹는 먹을 줄 모르는 줄 알고 풀떼기만 주나 보다. 아니 이거야말로 그 북한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이 아닐까? 그치 무릉도원이지. 길가에 나무에 야 기차 지나가는데 감이 달려있고 사과 달려있어서 안 따먹잖아.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그 귤나무가 이렇게 밖으로 담장 밖으로 나는데 빡빡빡 달렸어요. 막 진짜 손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아무도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안 주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먹냐 했더니 길 옆에 거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해 때문에 안 먹는데 건강이 안 좋대. 맞대요. 그래서 저희 또 하나원에서 계속 이렇게 뭐 나갈 때 이게 좀 도로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먹으려고 그러더니 선생님들이 사줄게요 사줄게. 그거 왜 먼지 묻어있는 거 먹겠다냐고. 그거는 관상용이래요. 그게 말이 돼? 응,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언니 능금나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능금 얼마나 맛있어, 요만한 거. 벌레 빵빵을 막 파먹었어. 그거 더 맛있잖아. 북한에 있을 때는 능금이 맛있었지. 한국에 오니까 난 능금이 맛이 없어. 능금 안 먹잖아요. 안 먹어. 안 먹어요. 사과 다 먹어. 그거는 과일로 취급도 안 하고. 돌빼도 얼마나 맛있었어. 근데 돌빼 여기는 돌빼 왜 사람이 먹느냐고 그러잖아. 돌빼는 사람 먹는 거 아니라고. 저기 산새들을 먹으라고 놔두는 거. 산새 먹어. 그래서 도토리도 주워오면 안 되고 도토리 주지 마십시오. 다람쥐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다니까? 저는 아직도 언니 그게 좀 사실은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으로 된 거 막 1200원짜리 뭐 이런 거 1플러스 원짜리 편의점 가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박스를 딱 사서 강의 나갈 때 몇 개씩 딱 들고 나가죠.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평상시 일상인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는 정말
지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디 무슨 조각핵이라는 건 난 구경도 못 해봤어요. 네, 이 정도로 정말 북한의 이 기적 같은 일이 한국에서는 실생활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우리 와서 산다는 게 정말 복받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혜경 TV도 많이 놀러 가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